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한 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재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서 법 개정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라며 7월 중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8월 중순 입법 예고를 위한 안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